아, 떡밥 이쁘다. 아유, 뭐 이쁘게. 참 맛있겠다. 오늘의 주인공 뵈러 출발합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곶감으로 유명한 충청북도 영동군인데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주인공의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집 안에 밭이 있어요. 진정한 문전옥밥이다. 진짜 깔끔하다. 오늘은 어느 분이 계실까? 여기 계시나 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이, 뭐 하고 계시는 거? 이거 손에 바로 보러 찢어주셨어요. 이제 또 어디서 와요? 와, 이거 곶감 왜 말리시는 거예요?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시니까. 나도 돈 벌고 우리 사장님도 돈 벌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연세가 좀... 나이도 많아요. 나이를 안 물으면 좋겠네.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좀 몰랐네. 센스가 네. 없네. 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시죠? 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가 좋게 하네요. 연세를 엿줍는 게 예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오늘이 제일 젊은 숙녀 마음이라며 연세는 노 코멘트 하셨습니다. 혼자 정말 또 삐질까 봐. 아, 진짜요? 산지에서 먹는 영동 곶감. 맛은 꼭 갓 잡아 올린 생선을 회떠 먹는 것 같았는데요.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 아침부터 당부를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죠? 진짜 맛있다. 네. 근데 어머니, 이 상자는 뭐예요? 아, 이렇게. 어머나, 이거 받침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쓰시는 거예요? 나 시집 오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뒤로 나가지, 뒤로 나가요. 저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것만 봤었거든요. 발로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꿨어요. 그렇군요. 손때 가득 묻은 재봉틀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할머님에겐 여전히 최고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집 안으로도 들어가봤는데요. 아, 따뜻해. 와. 너무 좋아요. 이거 봐봐. 등 켜는 거를 네. 마당, 헛간 다 이게 써놓으셨어요. 어머나, 꼼꼼하게. 그렇죠.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할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요. 누가 쓰셨어요? 할아버지가. 와. 19살에 시집 온 할머님은 할아버지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근데 한 3년 됐어. 제사 3년. 코로나 막 시작할 때 네. 그때 돌아가셨어. 나에게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 그래요. 폐렴이요? 응, 갑자기 폐렴이 돌아가셨어. 6개월 만에 돌아가셨나? 알고. 그간 일을 하면서 슬픔을 덜어내셨대요. 어머님 요즘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밖에서 곶감 보니까. 네. 곶감 이래. 아까 우리 곶감 사진 찍은 거 작업하고 곶감 마리하고 뭐 이런 다 부작업 하는 거예요. 그래 돈 벌어가지고 이제 내 쓰고 싶은 거 쓰고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모든 거 다 그래요. 니가 안 아프면 가는 거라. 안 아프시면 있으시죠, 당연히. 이거 뭐 하시는 건가 봐요. 아침에 나면 확 이래 해. 아, 운동하세요? 이래 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되신다고? 어깨 괜찮으신가 봐요. 100세까지 살자! 파이팅!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좀 가볼까요? 됐어요. 네, 갑시다. 됐어요. 저희 화밥남매 일선도우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곶감? 아, 이 안에 곶감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 청년 엄마예요. 청년 엄마. 슈퍼 엄마야 아주. 일도 잘하시고 또 이웃도 잘 돌보고 곶감 농사 지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또 손수 지금 가공도 하고. 지으세요? 그럼요. 예, 예. 이 마을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신 그런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이겠네요. 큰 보배죠. 지금 일손이 없어가지고. 예. 정말요? 우리 어머니 저희가 오늘 잘 왔네요. 제가 어깨 힘으로 잘 짊어질 수 있으니까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근데 일이 약해가지고 이런 거 묵으면 못 들 것 같은데. 못 들 걸. 어이구야. 아, 보통 아닌데. 하윤 씨. 어디요? 네, 가볼게요. 어디요? 네, 가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네. 무리 좀 한 것 같은데. 조금 들인데. 조심해. 네. 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좀 도와드리려면 좀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데? 아 여기 밑에 오 이렇게 호두가 들어갔어요. 아 이 꼭지를 따가지고 여기 안에 호두를 넣으셨대요. 호두가 들어가요. 아 이렇게 돈력을 내서 이래 비죽거리야지 옛날 어른들 송편 만드시지 여기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쓸만 인물이 나요. 정성 가득 담긴 꽃감말이 정말 예쁘죠. 일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하시면서 어떠세요? 재미도 있고 네.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이제 호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이 과정을 네, 네. 이렇게 어쨌든 잘해서 네. 내 뭐 상품 가치가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그렇고 이 감 속의 호두는 뇌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첫째는 뇌가 좋아져요. 뇌가 좋아져서 그럼 제가 구구단을 한번 내볼게요. 어머니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라고는 못하죠. 해봐야 알아요. 4, 6에? 24. 오! 4, 6에? 24. 오! 진짜 잘했어. 오! 5, 8? 40. 와, 잘한다. 오, 진짜 빠르다. 진짜 잘했어. 오! 어머니, 9, 9? 18. 구구 저 만드시는데 집중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파출이 여기 구도하면 18이죠. 81. 아 우리 어머니 진짜 순발력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럼 노래도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노래는 아유 못해요. 저 젊은 분들이 내가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잘하셔요. 그죠? 잘하실 것 같은데. 아유 무슨 노래를 해야 그래? 어머니 잘하시는 거. 자신 있으신 거. 자신 있는 거. 미운 산에. 아, 바로 시작하시는데. 미운 산에 열 미운 산에야. 저한테 이때까지 재미있게 했으니까 네. 일합시다. 저희 화밤남매 본격적으로 열심히 일선을 도왔는데요. 100% 수작업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 어르신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뭐 하고 싶으세요? 배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먹는 것도 좀 잘 먹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그건 떠나서 나이가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있으면 손자들 용돈 주고 싶어가지고 네. 아이고 고생들 하시는데 새해 참 드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 감으로 네.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참 내가 잘 나갔는데 막걸리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세가 발달이 돼서 이걸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확히 아세요. 와 라떼를 많이 어른들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제일 싫어. 싫어하는 말일 것 같아. 옛날 라떼를 말을 하면 어른들 싫어할 것 같아. 안 했으면 좋겠어. 2023년에는 어르신들 젊은 세대가 모두 서로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장수하시고 네. 또 큰 일선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게 없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폐백룡이나 아주 그냥 그 저기 귀한 선물로 이렇게 정성들의 선물 세트도 만들고 이것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식품이 안 됩니다. 우리도 잘하는데 얼마나 또 뿌듯하시겠어요. 두 개 하나. 아 이거 누구 마늘을 피나겠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커피에서 혹시나 날까요? 아 이렇게 감라떼를 만드는 거군요. 맛이 네. 나기 때문에. 네. 아 빛깔도 좋고. 그냥 커피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물 마시기 좋네. 그냥 먹을만해.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니요 근데 맛이 먹기 좋아요. 먹기 좋아요. 라떼는 참 맛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거 그냥 감이면 감이라고 먹고 이랬는데 음료를 타서 먹으니까 맛이 좋아요. 맛 좋아요. 잘 맞아. 막걸리 드세요? 새참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예. 네. 네. 맛있대요. 기네.
회관으로 쉬러 갑시다. 아, 회관! 신나게 놀아봅시다. 예! 가시죠! 들고 놀아봅시다. 일하시느라 가본 지 한참 된 마을 경로당으로 모시고 갑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서 많이들 모여서 노시나 봐요. 보니까 노래방 빙고 있어요. 뭐? 여기서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겠다. 홍시? 네. 와, 홍시! 홍시! 아, 6, 9. 자, 갑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노래 정말 잘 부르시죠. 첫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만을 쐬라. 비가 오면 비젖을 쐬라. 오랜만에 기분 좀 내셨겠네요. 네. 험한 세상 넘어질 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세라.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점수가 어떠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마이크 잡으신 손이 안정적이에요. 과연? 그자 97점. 오, 그랬어요? 누구들이 한다 이거?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굉장히 부담되실 텐데. 그렇죠. 나를 노래하라고? 응. 아이고 못해요, 딴 사람. 우리 명가수 아버님 한 곡만 해주세요. 김성환 씨 묻지 마세요. 한 번은 이제 빼시고. 네, 작곡으로. 네. 묻지 마세요, 제가 바로. 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왕원님께서는 정말 일도 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너가 전쟁 몰라. 불러봤는데요. 하! 사랑만 남겨놓고 떠난 거느냐. 아~ 얄미운 사랑. 역시 본업인 노래할 때가 제일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미련만 남겨놓고 떠난 거느냐. 얄미운 사랑. 긴 시간이 지나야 쫄깃한 꽃감처럼 어르신들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남이 되어